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도 7월 중순이 넘어가서 이제 벌써 8월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은 티빌리시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티빌리시 힐 골프장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7월 6일경 쓰러져서 병원에 약한 일주일 이상 입원했다가 완쾌된 뒤에 운동 삼아 조지 골프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다이아 윙스라는 골프 장비를 만들고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골프공을 주문했습니다. 티빌리시가 골프공이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약 150개를 주문해서 장갑 10장과 함께 골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주로 골프장은 혼자 치다 보니까 거의 영상을 많이 못 찍게 됩니다. 지금 조지아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바람 많이 불고 기온이 거의 20도 가량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햇살은 뜨거운 데 반해 많이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 뭐 거의 추울 정도를 느껴질 정도로 이불을 안 덮고 잘수 정도로 맛이 나는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주로 혼자 진행을 할 경우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트롤이라고 그러는데요. 전기 카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저렇게 전기로 일렉트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조지아 골프장은 캐디는 없고요. 본인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칩니다. 15년 정도 안 치다가 최근에 이제 몇번 쳐봤는데 아직까지 샷이 안 돌아왔더라고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 진짜보다 가짜가 좋은 게 골프 스윙이라 그러더니 역시 가라 스윙은 연습 스윙은 잘 되지만 나머지 스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지금 이제 일반 화이트 티에서 치고 여기는 이제 화이트, 실버, 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골드 전인 실버 티에서 티샷을 주로 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영상들 그리고 내용들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